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군수용으로 쓰일 수 있는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추가적인 허가 절차를 받도록 해 수출을 더욱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래리 커둘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린 자세이며 협상에 따라 관세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위해 올바른 합의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등 강경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시수급 안정 방안, 공매도 규제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도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른 서울 전역은 추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인데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추진 단지 중에 일반 분양을 앞둔 사업장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한국을 기존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관련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세 측인 포괄허가 취급 요령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 동안 유효한 일반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된 포괄허가 취급 요령을 보면 일본은 예상과는 달리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 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로 이 품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추가 지정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당장 영향을 받는 쪽은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 허가를 받게 되면 일본 정부는 90일 기한의 수출 신청 심사 과정을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일본이 어떤 조치를 얼마나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지정을 하면 이것은 분명한 보복 조치가 되거든요. 지금 지정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본이 또 한국을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배제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우호적인 여론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만 특별하게 한다면 이게 완전히 이거는 그 보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국제 여론이 그 순식간에 악화돼요.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ABCD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백색 국가는 그룹 A가 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그룹 A에서 그룹 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입니다. D그룹은 일본 정부가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포함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오늘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당초 구체적인 시행세칙 공개를 통해 어떤 품목의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는데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뭐 예상됐던 절차이기는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라고 오늘 공포를 했습니다. 앞서 각의 결정에 이어서 오늘 공포를 한 거고요. 이제 시행만이 남게 됐습니다. 공포와 함께 가장 관심사였던 부분은 시행 세칙을 어떻게 변경할지 여부였는데요. 과연 1100개에 달하는 품목 중에서 어떤 품목을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꿀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구체적인 개별 품목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개별 허가로 돌리게 되면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받을 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때문에 과연 오늘 어떤 품목들을 개별 허가 품목으로 선정하는지 여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의 확대이냐 아니냐 뭐 가늠을 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품목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품목 지정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가늠자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경제보복의 수위가 좀 잦아들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일본의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만 않았을 뿐 기존의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당장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기업들은 기존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외에 현실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경제 보복 수위를 낮췄다라고 분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중재 이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 외에 국제사회에서의 여론 등을 감안한 모습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을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뭐 지금 상황을 뭐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미국의 중재 의도도 있고 이제 국제 여론 악화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반응이라든지 대응 과정이나 여러 가지 국제 이제 상황들을 감안해서 좀 대응책을 새로 좀 시간을 가지고 수립해 나가는 게 그리고 기존의 백색 국가, 비백색 국가로 나누던 것을 등급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상대국들의 분류 체계를 변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백색 국가와 비백색 분류 국가로 나눴다면 이제는 ABCD 네 단계로 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겠다라는 건데요. 기존의 백색 국가들은 A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3년간 개별 허가 절차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B등급으로 강등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요. 일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제 수출 불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은 수출 상대국들에게 이제 이해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체제를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속내는 따로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아무래도 이번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이 이제 경제 보복이 아니라 이런 수출 관리국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와닿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응은? 네, 일본이 뭐 지금 추후 상황 등을 지켜보기 위해서 개별 품목을 지정하지만 않았을 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좀 옥죄고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정부에서도 발빠른 대응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세제, 금융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관련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이 중요 품목인 20개에 있어서는 1년 안에 안정화를 그리고 이제 80개 품목에 관해서는 5년화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산화뿐만 아니라 해외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혹은 또 대규모 M&A를 통해서 안정화를 깨야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이번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보겠다 이런 보관들이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한 세부 내용들 오늘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벨리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협상에 열린 자세이며 협상에 따라 관세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은 우리가 협상하길 원한다는 것이라며 9월에 중국 협상팀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관세 관련 사항은 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팀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9월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커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미국을 위해 올바른 합의여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또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보다 훨씬 더 현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매도 규제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증시수급 안정방안,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또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꼽으며 이미 준비한 비상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또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이번 부당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 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자립화 대책들을 촘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 때문에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5달 연속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로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KDI는 오늘 경제 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 모두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6월 설비 투자는 9.3% 감소했습니다. 특히 특수산업용 기계 설비 투자가 18.3% 줄어드는 등 반도체 산업 관련 설비 투자가 크게 부진했다고 KDI는 분석했습니다. 7월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감소해 1년 전보다 11% 줄었습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5달째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라며 환율 조작 지정으로 비화한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통상 마찰이 심화되며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른 서울 전역은 추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인데요.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단지 중에 일반 분양을 앞둔 사업장들이 곧바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일부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하기도 했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결국엔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 사업장은 357개 단지로 이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전체 사업장 수의 55%가량입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상한제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 공고를 내기 전인 둔촌주공을 비롯해 잠실진주, 미성크로바, 반포우성, 반포주공 1단지와 4단지 등 479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이들 사업장은 10월 규제 시행 전 분양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관리 처분 받은 강남권이 한 7,700여 가구 정도. 지금 어차피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허구에서 분양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양난이에요. 실제 삼성동 상하 2차 재건축 단지처럼 허그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결정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결국 규제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규모가 큰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이 분양가를 낮춰 밀어붙이려 해도 조금이라도 높은 분양가를 원하는 조합원의 반발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로봇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감성 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로봇이 커피와 디저트를 만들어주는 카페봇인데요.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T로보틱스의 기술과 미디어 기반의 콘텐츠 회사 디스트릭트 홀딩스의 예술적 감성이 융합된 감성 문화 공간입니다. 보도국의 문다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인 카페봇이 이달 초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로봇이 만든 음식을 미디어 아트와 특별하게 즐기는 공간입니다. 성수점 내부는 100평 규모로 대형 미디어 아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즌별 테마에 맞는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합니다. 이번 시즌 테마는 핑크 라군입니다. 핑크 바다와 에메랄드 하늘로 알려진 멕시코 칸쿤의 핑크 라군을 카페로 옮겨왔습니다. 카페봇에서는 세 종류의 로봇 크루가 고객을 맞이합니다. 로봇 바리스타인 드립봇은 미국의 3대 스페셜티 커피로 꼽히는 인텔리젠시아의 브루잉 커피를 일정한 온도와 정량 추출해 커피를 제조합니다. 파티셰 로봇인 디저트봇은 고객이 원하는 드로잉을 즉석에서 케이크 위에 디자인해줍니다. 드링크봇은 바텐더 로봇입니다. 쉐이킹 퍼포먼스로 구현되는 칵테일류와 리퀴드를 믹스해 제작하는 논 알코올 음료,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 맥주를 제공합니다. 저희 T로보틱스가 만든 그 카페봇은 그 푸드테크에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을 이용한 제품들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봇 카페는 그 로봇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감성 공간으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순히 로봇을 이용해서 커피를 서비스하고 칵테일을 서비스하는 공간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디스플레이와 인간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과 로봇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T로보틱스와 디스트릭스 홀딩스는 카페봇을 단순한 로봇 카페를 넘어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세대별로 보험료를 낸 금액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7배 이익을 본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과 연금 급여율, 연금 수령, 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이른바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습니다. 2018년 기준 한 달에 227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했을 경우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1945년생이 약 3.7배, 2015년생이 약 2.47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수익비가 모든 가입세대에 걸쳐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적립기금이 바닥날 경우 세금으로 부과해 기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연금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아이템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준비 기간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창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경영 노하우는 물론이고 달라진 유통 환경에 맞춰 온라인 홍보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창업 새내기들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서울 마포에 문을 연 복합형 체험점포 드림스퀘어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영부터 전자상거래 1인 방송 교육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서울 마포구에 문을 연 복합형 체험점포 드림스퀘어입니다. 만만치 않은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예비 창업자들의 꿈을 지원하고 길러내는 곳입니다. 이제 유통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미디어 센터라고 할까요? 미디어 이제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촬영도 하고 그 상품 홍보 자료도 작성하고 후작업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에다 그다음에 영상으로 이렇게 그 홍보를 할 수 있게 그 하고 있다는 그 점이고요. 저희 그 이 드림스퀘어 서울점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경영 체험을 할 수 있던 상가형 체험점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PC 교육장과 비점포형 창업체험, 홈쇼핑, 1인 방송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신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 겁니다. 네이버도 힘을 보탰습니다.
네이버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진공의 복합형 체험 점포가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생존율을 높여주는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글씨 빽빽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 오늘도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덥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8월은 무더위에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분양시장도 비수기다라고 하던데 최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원래 이맘때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좀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찜통 더위에 모델하우스 내부를 둘러보려고 줄을 몇 시간씩 서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성수기 못지않은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원래 6월과 7월 분양했어야 할 단지들이 허구의 분양보증 기준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8월에도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년과는 8월이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단지는 어디입니까? 네, GS건설이 대구광역시 동구에 짓는 신천센트럴 자이입니다. 이 단지는 8개 동 555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가구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입니다. 전체가 500가구가 넘지만 230여 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묶여 있어서 청약자들은 317가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성구가 유일합니다. 신천 센트럴 자이는 동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전매 제한, 1순위 자격 등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네, 최근에 대대광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지방 분양 시장에서 대구는 굉장히 좋은 청약 성적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흥행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분양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신천 센트럴 자이의 분양가는 10층 이상 고층 기준으로 5억 7,800만 원대입니다. 이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인데, 하지만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인 시스클라인 등 옵션을 더하면 6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 반응을 살펴보니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깝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은 편이지만 수성구가 아닌데 분양가가 다소 비싼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같은 면적 기준으로 2013년 지어진 신천자이의 경우 현재 평균 시세가 4억 6천만 원대입니다. 신천 센트럴 자이가 신축이지만 기존 아파트보다 1억 원가량 비싼 겁니다. 또 올해 초 주변에서 분양한 동대구역 우방 아이유셀의 같은 면적 분양가는 5억 원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분양가가 청약 성적에는 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고문을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공고문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대구국제공항에 신규 노선이 추가되고 항로가 변경되면 소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또 단지 주변으로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한 엑스코선이 계획돼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거나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해놨습니다. 또 부력 방지를 위해 영구 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단지 및 집안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빼내는 공사기법을 말합니다. 이 펌프를 계속 돌려서 지하수를 빼내겠다는 건데요. 이 공법이 사용되면 전기와 하수도 요금이 추가될 수 있어서 이 점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8동 1호 라인 3층에는 입주민이 지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되는데 이 때문에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꼭 확인해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주 초반에 발표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분양시장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때일수록 입주자 모집 공고문 꼼꼼하게 살펴보고 청약통장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신천 센트럴 자이의 1순위 청약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유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는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다만 수출 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하죠. 저도 요즘 그냥 국산 제품으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보복이나 대항 조치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제품들도 맛있고 좋더라고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